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밤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낮부터 구름 사이로 해가 드러나겠습니다. 밤사이에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빗줄기는 서서히 잦아들어서 오늘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만 오늘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에서는 5에서 10mm 더 오겠고요. 울진과 영덕, 울릉도, 독도에는 많게는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나가실 때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아침까지 흐리겠습니다. 밤부터는 맑은 하늘 볼수 있겠는데요. 아침 기온 13도에서 1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9도, 영덕과 포항 22도, 경주 26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에는 흐린 하늘을 많이 볼수 있겠습니다. 또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았습니다.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로 석달전 산업재해청문회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된 포스코를 현장 점검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국회 산업재해청문회. 지난 3년 동안 19명의 노동자가 숨진 포스코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각종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돈 몇 푼 아끼려고 중장비를 시동 안 꺼서 이 새파란 젊은이들 다 죽이는 게 이게 온당합니까? 이래도 됩니까? 최정우 회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신속히 안전 시스템으로 개보수하게 되면은 아마 산업재해는 상당히 줄고. 하지만 한 달도 채안돼 포항제철소에서는 또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포항제철소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안전 문제에 대한 포스코의 후속 조치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하청 노동자들 중심으로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확실하게 오늘 좀그 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는 안전조직을 보강하고 가동설비의 수리를 금지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안전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보호장구 부족과 인원 감축에 따른 업무 과중, 노후 설비로 인한 위험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란 게 이제 지금 여기서 폐암 발생해서 지금 직업병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데 당신 말씀대로 월 5개, 6개밖에 주지 않는다. 결국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근로감독과 안전대책을 세울 때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인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제대로 점검해서. 포스코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도내 42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오늘자로 공시했습니다. 도내 개별 공시지가는 평균 8.62% 상승해 전국 평균 변동률 9.95%보다 1.33%포인트 낮고 전국 시도 상승 순위는 11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시군별로는 울진 14.78%, 울릉 12.79%, 영덕 10.31%, 경주 8.85%, 포항 남구 8.81%, 포항 북구 7.85%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단전이나 단수, 공과금 체납 가구 가운데 실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가구를 발굴해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포항시는 3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최근 위기가 의심되는 2천여 가구를 추출한 데 이어 한달 동안 실태를 조사해
실직과 질병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로 확인되면 한시 생계비와 맞춤형 복지급여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급변하면서 지역 상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구 지역 생활업종 수의 변화를 들여다보니 업종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여행 숙박업계가 고사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여행 수요가 실종돼 휴폐업이 속출하는데도 불황의 끝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은 문을 닫는 지금 업체들도 좀 있는 편이고 문을 안 닫는 업체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대구 지역 여행사와 숙박업소는 각각 27곳, 4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목욕탕과 PC방, 간이수점, 노래방 같은 업종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의 전염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손님의 발길이 끊긴 겁니다. 가게 세도 제대로 못 내고 또 뭐 거기다 너무 안 되니까 결국은 뭐 제 주위에도 벌써 한 몇 집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고. 반대로 코로나 시대를 기회로 삼은 이른바 뜨는 업종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주문 증가와 외식보다 간편식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통신 판매업과 편의점은 1년 전보다 각각 3,670여 곳, 180여 곳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가 활동이 마땅치 않은 데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져 헬스장과 실내 스크린 골프장도 늘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커피 음료점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생활 패턴이 급변하는 가운데 앞으로 대구 지역 상권의 지각 변동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회복세를 보이던 대구 경북 지역 중소기업 경기 전망지수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최근 지역 중소기업 374개사를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 경기 전망조사를 한 결과 6월 경기 전망지수는 75.4로 5월에 80.5보다 5.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최근 넉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해운 물류 차질 등으로 5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70.5, 경북 82.3으로 5월보다 각각 5.0, 5.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84, 비제조업은 66.2로 각각 1.8, 8.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주시가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023년까지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됐습니다. 경주시는 2013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전담조직 구성, 평생학습가족관 건립, 장애인 친화형 평생학습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활동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 175개 평생학습 도시를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상북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을 찾아가 3만 원 이상 쓴 방문객에게 3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줍니다. 레츠고 경북여행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시장 방문 인증샷과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도내 211개 전통시장과 3정가가 그 대상입니다.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군의 전통시장에서 소비해야 하고 한 명이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풍 석포재련소가 폐수 유출로 받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영풍의 두 가지 법 위반 가운데 검사 결과 오류 부분을 인정해 10일만 취소하라고 판결한 건데요. 영풍그룹은 여기에도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가 봉화의 영풍 석포재련소가 제기한 사상 첫 조업정지 취소 처분에 대해 절반만 영풍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 20일 가운데 10일만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석포재련소는
지난 2018년 2월 기준치를 최대 10배까지 초과한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흘려보내 조업정지 10일, 그리고 공장한 토양에 폐수 0.5톤을 유출해서 10일, 모두 합쳐 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첫 번째 법 위반 행위, 낙동강 폐수 유출 건은 검사 오류가 발견돼 수질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영풍의 주장을 수용해서 조업정지 10일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시료 분석을 맡았던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2년이 지난 뒤에 업무 미숙으로 실수했다며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회수를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장 내 폐수 유출에 대해선 안이한 시설 관리와 작업상 주의 소홀로 오염물질이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경상북도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업정지 일수가 20일에서 10일로 경감되긴 했지만 영풍석포재련소에 대한 제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을 시작으로 행정소송 1심, 2심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무거운 판단이 내려진 셈입니다. 기간이 20일이든 10일이든 조업을 사상 최초로 정지해야 된다는 점에서 환경부와 시민들의 승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영풍이 오염시킨 환경을 되돌려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고에도 조업정지가 실제로 이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업정지 전부 취소를 목표로 했던 영풍그룹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풍은 또 다른 6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현재 1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번에 유죄로 판단된 공장 내 폐수 유출 부분에 대한 가중처벌의 성격이어서 대법원에서 첫 번째 조업정지 건을 무혐의로 받아내기 위해 전력을 쏟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알고 지내던 B씨와 지난 1월 화투를 치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로 팔과 얼굴 등을 찔러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10대를 때린 사촌형과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도록 한 아버지가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46살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고등학생인 사촌동생 C군이 비행을 저지른다는 이유로 상해를 입혔는데 폐혈증과 배안 출혈 등으로 이후 숨졌습니다. B씨는 아들인 C군이 심한 멍이 들어 외부 출입도 힘든 상태에서도 제대로 치료받게 하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합동으로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한 달 동안 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를 집중적으로 채취합니다. 이를 위해 22개의 시군 읍면동에서 54단과 협력해 탐문조사와 제적부 조회 등 전산자료 조회를 병행하고 유가족을 찾아 현장에서 DNA 시료를 채취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북도 내 전사자 2만 8천여 명 가운데 유가족의 시료를 채취하지 못한 전사자가 75%에 해당하는 2만 1천여 명에 이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낮부터 구름 사이로 해가 드러나겠습니다. 밤사이에 천둥번개를 동반해 요란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빗줄기는 서서히 잦아들어서 오늘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만 오늘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에서는 5에서 10mm 더 오겠고요. 울진과 영덕, 울릉도, 독도에는 많게는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나가실 때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아침까지 흐리겠습니다. 밤부터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는데요. 아침 기온 13도에서 1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9도, 영덕과 포항 22도, 경주 26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흐린 하늘을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